이분이 또 나오시네. 아니 갑자기 요즘 왜 이러지? 아 왔네 왔어. 어 저기 있어. 맛있다. 모르고 있을 때 등장하는 컨셉인데. 지금 좀 뭐 모를 수가 없는데 빛이 나는데. 예? 뭐 계단 위로 올라가시나요? 아 우리 보고 있는데 지금. 비밀의 숲이니까 숲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컨셉인가 보지? 아 이쪽으로 들어오시는군요. 아 우리 황시목 검사님. 아니, 와. 아니 황시목 검사님. 아 이리 오시죠. 아 반갑습니다. 아 일단 소개를 좀 드릴게요. 조승우가 곧 장르다.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우리 조승우 씨입니다. 야. 아니 승우 씨하고 지금 방송한 건 내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요? 저 처음입니다. 그죠 그죠? 그 예전에 2000년도에 한번 저기 주점에서 한번 뵀고요. 예전에? 아 2000년도에? 21년 전에 저 이렇게 민소매 하얀색 옷 입고 술 마시고 있었죠. 그죠? 아 그 손님으로 계시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? 아 일단 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예. 네 안녕하세요. 아, 유퀴즈에 출연하게 된 조승우입니다. 이야! 반갑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 무슨 일이고 진짜 이게? 예?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. 아니 듣기로는 여기 출연하셨던 배우분들이 예, 예. 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. 맞아요. 진이 형도 네. 오셔가지고 우리 또 얘기했었죠.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조승우 씨가 유퀴즈 자료하면 최다 출연 배우예요. 그러니까 보니까 비밀의 숲 타짜 지진이 씨가 찍은 여행사진 등에서 총 12번 정도. 조승우 씨가 계속 우리 저 유퀴즈에 출연을 하셨어요. 기가 막히네요. 예. 그리고 제가 살면서 언제 또 유재석 형님이랑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아 그런 거예요? 네, 런닝맨은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렇고. 그렇잖아요. 제가 뛰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. 아, 안 좋아요? 이렇게 막 이렇게 뛰고 막. 아 그런 건 안 좋아. 네. 그리고 조세호 씨가 하도 안 오셔가지고. 아, 예. 어디를? 저 비밀의 숲 리딩 때도 안 오시고 저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안 오시고 네,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. 네, 이거 프로 불참노! 네, 오랜만에 또 근데 다른 거 따라서 졸업식에 갔어요, 네. 조세.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어요. 그날 저도 어디서 졸업하고 있지 않았을까요? 가만있어. 그날 저도 가만있어. 아, 죄송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그 부분은 제가 너무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아니, 저 우리 조승우 씨를 예능 프로에서 본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예능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? 이문세의 오아시스? 이문세 아닌가요? 맞아요. 예. 2005년에 MBC에서 방송된 이문세 오아시스 35분이 마지막이에요. 조승우 씨를 만나보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네. 텔레비전에는 좀처럼 안 나오시는데 네. 말을 일단 잘 못하고 말이 또 느려서 또 방송 시간에 너무 이렇게 허덕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2005년이면 거의 뭐 16년. 이게 16년. 그러면 그 이후로는 예능은 섭외가 들어오셔도 그냥 다 안 하신 거죠? 제가 말을 잘 느리고 내가 나가면 재미없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예. 약간의 그런 또. 예. 예, 예. 아, 요즘은 이제 승우 씨는 어떻게 좀 지내고 계셨는지? 아,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뭐 예비군으로도 활동하고. 이제 깜짝 놀랐어요. 갑자기 예비군이요? 민방위도 이제 끝나서. 예.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네요. 예, 그냥 쉬고 있다가 잠시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굉장한 사진이 하나 있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네,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그 이야기를 살짝.